엄마, 아빠 나왔어. 오늘 저녁은 뭐야? 어, 왜 아무 냄새도 안 나지? 맞다. 나 자취하지? 도시가스는 2만원, 물세는 만원, 전기세는 3만원. 더하니까 얼마야? 6만원. 그리고 월세를 55만원 내야 되니까 이번 달에는 61만원이 나가. 와, 미친 거 아니야? 야, 희선아, 이거 집 바꾸리? 야, 이거 뭐야? 야, 안 돼, 안 돼! 아니, 장난 아니야, 야! 뭐 있어, 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야! 뭐야? 아, 쉣! 난다! 아, 재미난다! 아, 돈 게임 오브 댄스! 맞춰라! 야, 멋져! 조명도 켜고 이제 독서등까지 켰으니까 안심하고 잘 수 있겠다. 자, 자자. 이번 일주일은 뭐 먹지? 에이, 몰라. 자취에는 즉석식품이 짱이지. 뭐야, 콩된 진아스인데? 안 죽어, 안 죽어. 엄마만 먹고 싶다. 살려주세요. 엄마, 아빠, 벌레 잡아주세요. 일로 오고 있어, 일로 오고 있어. 벌레 잡아주세요. 엄마, 나 오늘 자취방에서 처음 혼자 자는데 엄마 너무 보고 싶어. 나도 사랑해, 엄마. 아이고, 드디어 집에 왔어. 지금 몇 시야? 아, 이제 자야지.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집에? 지금 12시잖아? 10시에 수업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냐? 아우, 진짜! 가자! 지금 오후 5시네? 이제 하루를 시작해야겠다. 쭉쭉쭉 기지개! 저 채채는 자취를 한 지 7년이 됐는데요. 자취를 하면서 혼자 힘든 상황도 많았지만 그래도 자립심은 꽤 길러진 것 같아요. 지금 자취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에게 촬영을 도움주신 분은 바로 비디오 가게입니다. 네, 저의 소개팅남이었죠. 비디오 가게님 채널도 구독하고 보러 가주시고 채채 것도 보러 가주세요. 우리 친하죠? 아, 그렇죠. 예.